그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은 멤버라는 질문에 이 마크 씨가 정우 씨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아니 정우 씨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마크 씨가 이렇게 안아줬을 때. 제가 원하던 거여서. 아 진짜로? 아, 진짜? 유타는? 유타. 유타가 마크를 뽑았어요. 네, 그건, 사랑스러운 멤버로. 그건 아직도 변하지 않은데. 변하지 않아요. 네. 전 사실 마크가 아까 정우를 선택한 게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 섭섭할 수 있지. 야, 삼각관계예요. 그렇게. 야, 마크 나쁘다네. 아니 왜 유타 안 뽑고 왜 정우 뽑았어요, 마크? 그 정우는 친구 같고 네. 유타 형은 이제 약간 오빠 같은 느낌. 오빠요? 오빠? 형이 아니라? 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정우는 예. 마크한테 약간 밀당을 하고요. 네. 밀당을 유타 형은 전부 줘요, 사랑을. 전부 와. 줘요? 그래서 마크가 정우가 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래. 아니야, 뭐래. 뭐라는 거야. 아. 유타가 말해봐요, 유타가. 그냥 일단 제가 마크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거. 같이 붙어 다니고? 따라다니는 거. 따라다녀, 네. 근데 마크는 정우를 좋아하고. 아니, 한 명만 골라. 한 명만 해. 사랑이 쟤는 아니잖아. 넘어가요? 네, 넘어. 마크의 말을 들어서 넘어가 봅시다.